10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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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설명제를 지니까 힘이 빵빵 나서 목소리가 빵빵하죠. 여러분들도 덕담과 함께 기운 많이 받았습니까? 네. 근데 명절 차례를 지나다 보니까 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지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몇 분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차례할 때 이제 절하는데, 일단 절을 하는 동네가 이게 절이라는 곳에 가면 절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는 사찰이라 하기도 하던데요. 근데 이 절에서는 이렇게 세 번을 절한다. 절을 세 번을 절하는데 이건 불교라고 해요. 불교. 그다음 또 유교에서는 절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산 사람은 한 번 하는데, 돌아가신 분 두 번 한 거예요. 이렇게 이성 저승해서 두 번해서 이렇게 부분을 지어서 절을 하세요. 그러면 덕분석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덕분석으로는 일요일 이렇게 강의하거나 할 때 또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오잖아요. 덕분석으로는 중국에서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만약에 이렇게 세 번 하면 그분 갈 때까지 밥 한 시간 지나도 못 먹어. 그런데 제가 스님 생활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스님일 때 보니까 이거 세 번을 절을 하고 어떤 분은 두 번을 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 되면 한참 줄을 서고 막 난리. 그다음에 새끼를 치고 막 정신이 없어. 왜? 다 끝나고 같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스님 할 때부터 벌써 이 돌아가는 게 다르잖아요. 절하고 먼저 끝나서 먼저 내려가서 밥을 먹으라. 공양하라. 그럼 딱딱 내려온 대로 착착착 먹으니까 안 복잡해요. 근데 다 같이 끝내가 다 같이 내려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서로 먹으려고 막. 그 새끼 줄을 치가지고 새치기 하지 말라면 새치기를 하고 씻게 그런 건 해. 그래가지고 왜 같이 와서 같이 먹고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절하는 거 요거를 제가 덕분서클을 이렇게 바르게 안내. 덕분서클은 이런 게 아니고 기준이 깨달은 경지에서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법이 없다. 왜? 맨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한 거잖아. 그럼 정할 때 우리 덕분서클은 어떻게 정하냐? 사람이 많을 때 사람이 많을 때 이거 절하는데 시간 다 보내보면 강의하고 뭐 뒤에 뭐 할지를 못해. 사람이 많을 때는 한 번도 많다고 가르쳐. 한 번도 많다고 뭐 끝까지 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손님 많이 안 오서 그런 거 잘 몰라요. 덕분서클은 미어 터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조상님한테도 반배만 해. 하고 이쪽에도 고맙다고 반배만 이렇게 하고 또 빠지 죽은 거야. 그래야지 빨리 척척척 하지. 그럼 한꺼번에 막 8명씩 막 동시에 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절하는 해수가 중요하냐가 아니고 지극한 마음을 보내느냐, 고마운 표현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몸을 끝까지 눌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극하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내 마음이 다 전달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이 한번 절하는 거 봐주는 거예요. 이제 무릎 꿇고까지 절하는 거 봐줘. 그다음에 시간뿐만 아니라 사람도 예를 들면 특별하게 저거 49제 한다 이렇게 사람들 저끼리만 있잖아요. 가족들 그럼 충분하게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세 번 하고 싶으면 세 번 하고 두 번 하고 싶으면 두 번 이러면 내비둬.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한 번 우리 동네는 한 번 한다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하면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옆에서 좀 딱 따라주고 아주 잠잠케 나도 마음을 함께 합니다는 뜻으로 이렇게 딱 하고만 있으면 돼. 이걸 잘 모르면 따로서 막 절을 한다. 이거 따르는 사람 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따로서 딱
경건한 마음을 같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배우면 돼.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떡분석구는 날 뭐냐면, 이렇게 가르친다.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해라. 그러면 뭐냐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가 된다는 거지. 이게 기준이에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왜 한 번 하냐, 조사님한테는 두 번 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도 내비두요. 틀렸다도 하지 말고 맞다도 하지 말고, 아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아 그러세요 이러면 끝났어. 내가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 그다음 내는 꼭 우리 떡분석으로 맞춤식 서비스를 무심해서 영감도 올것지 말할 때는요, 그렇게 하면 언제 한다 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 알고 그 사람은 그럼,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하고 싶으면 하세요, 가세요. 그 사람 마음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여급하게. 그냥 이런 거를 항상 덕분석구는 고정된 법이, 이걸 뭐라 하냐면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출발은 하얀 백지에서. 그래서 이런 기본도 이걸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정돼서 합니다. 보정돼. 네, 보정돼. 이러면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조화를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지금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막 쭉쭉쭉 오는데, 물론 볼일 보고 나와야 되는데, 장애를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선임일 때 연불 하러 가보잖아요. 가보면 이 집이 지금 내가 연불로 막 늘어지게 몇 시간 사고 있을 상이 아닌 집도 있어요. 그럼 딱 봐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딱 타다닥 해가지고 다른 거 딱 빼고 뭐 나만 탑을 이런 거 해줘야 되겠다고 딱 짧게 하더라도 온정성을 쏟아서 쫙 해주고 딱 빠져주는 거죠. 이런 게 참 지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기는 알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고정관념을 들이대면 안 된다. 항상 고정된 법이 없다는 하얀 백지에서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하라고. 딱 맞아. 그래서 덕분석을 2년 되면요, 어디 가도 어디서 배웠어요? 어떤 그렇게 딱 맞게 조화를 이루세요? 참 아름다우세요. 아주 나이가 드시도 너무 멋있게 늙어간다. 어휴,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덕분석을 다니고 이거 간다니까. 보세요. 탱글, 탱글 하지 않느냐고 막 이러면서. 아, 보톡스 맞아서, 노!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덕분, 서클에서는 덕분입니다. 하고 절하면요, 한 번 닫아보시오. 좋아져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늘 기준으로 삼는다. 네. 왜냐하면 절은 감사의 표현이고, 내 진심을 마음에 담아서 보내는 행위라는 거죠. 거기 기준이다. 그래서 많이 하는가 적게 하느냐 이런 것은 그 상에 따라서 하시다. 네, 이런 것도 맞물려서 꼭 아시고 지혜롭게 잘해서 아름다운 조화로 멋진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어우, 근데 오늘은 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 도저히. 왜냐면 아니 뭐야, 아니 컵을 가져와도 어떻게 덕분서클 이런 컵을 가져와서 이쪽 말이야. 지구야 사랑해. 뭐예요? 제가 똑같네요. 아, 강업이 똑같네. 아, 이렇게 덕분서클에서는 우리의 똥도 받아주는 지구에게 뭘로 보답할까 하면서 지구살리기운동 천일결사 드디어 887일째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우리 890, 900 막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살짝 지구 좀 사랑해달라고 알리려고 이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구야 사랑해. 백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